이 이야기는 서터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. 나는 왜 착각을? 저는 평범하게 사는 초등학생입니다. 나이가 어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밤에 골목길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. 제가 집에 가는 시간이 좀 늦다 보니 항상 어두운 밤에 집에 가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예상 시간보다 더 늦어지게 돼서 얼른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지름길로 가기로 했습니다.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. 지름길이 인적이 드문지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었습니다. 빨리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지름길로 가게 된 것이죠.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점점 봄이 돼가는 날씨기도 했고 평소엔 이 정도로 춥진 않았거든요.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워낙 겁이 없던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.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나 새하얗습니다. 저는 일단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뒤에서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. 너 나랑 같이 가자. 나랑 같이 가자. 너무 놀랐던 저는 어딜요? 안 갈 거예요! 라고 말하며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제 팔을 붙잡고는 저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. 저는 너무 놀라서 있는 힘껏 그 여자의 팔을 뿌리치고 전력 질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. 뛰면서 문득 돌아보니 그곳은 제가 걷던 길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던 우리 동네의 폐가였습니다. 제가 너무 급해서 착각을 하고 들어갔던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. 겨우겨우 집으로 도착했고 이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옛날 어머니께서 중학생이었을 때쯤 그 흉가에는 한 주부가 살았던 곳이었는데 남편이 술 먹고 도망가서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겨우 두 살 된 아이하고 동반 자살을 했더랍니다.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끼쳤다기보다는 그 주부가 불쌍했습니다. 그런데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한 그 주부였는지 아니면 그냥 미친 여자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도 어떠한 사유가 있는 흉가나 폐가에는 웬만하면 아니 절대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.